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한인분들, 지난 주말 동안 어떻게 화를 달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현진 선수는 남고 로버츠 감독은 가라. 다저스 구단에 대한 한인 야구 팬들의 요구입니다.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연속 아쉬움을 남긴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 도전. 이제 한인 팬들의 관심은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류현진 선수의 재계약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자부심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 더욱더 다저스에서 장기간으로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희망이고 기쁨이 아니겠는가. 네, 류현진 선수가 내년에도 같이 다저스에서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경기할 때 가서 보는 게 더 재밌고. 전문가들은 류현진 선수 자신이 다저스에 남기를 원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류현진 선수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더니 류현진 선수는 LA 쪽에 남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저스도 가장 우선순위겠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선수 생활에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도 서부 지역 팀과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단호하게 계약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커쇼의 향방이 유현진의 향방을 가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한인타운의 이 한인들의 열정을 다저스 구단에서도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월드시리즈에서 용병술의 한계를 드러낸 로버츠 감독은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두 번 해봤으니까 이제 세 번 찬스까지는 줄 수 없을 것 같아. I think they need to let him go. I think the fans are pretty adamant about it yesterday when they booed him as soon as he took to the stadium yesterday, right? So I think he's got to go. 전문가들은 감독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저스 경영진을 움직일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준우승을 했는데 똑같은 준우승은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책임의 한계를 이제는 감독에게 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단 경영진과 돈독한 관계를 쌓아온 로버츠 감독과 재계약을 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브 로버츠의 감독이 야구가 아니에요. 앤드류 후리드먼 사장의 야구예요. 그 허수아비 같은 꼭두각시 노릇을 한 거예요. 근데 과연 재계약을 할 것이냐 그 여부가 달려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재계약 가능성이 더 일단 높다고 봐야 됩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다저스가 선발 투수 보강과 대대적인 불펜 투수 물갈이를 통해 내년 시즌 더욱 강한 전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